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자, 이번에는 3포인트 턴 좁은 골목길 유턴입니다. 자, 일단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차량을 오른쪽 맨 앞부분을 오른쪽으로 많이 붙입니다. 자, 붙인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감고서, 자, 한 번에 못 돌겠죠. 일반 유턴이 아니라서. 자,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일단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서행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앞쪽 차 감을 좀 아셔야 돼요. 앞에 이제 닿기 전까지만 차량을 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으로 쭉 가다가, 자, 잔디까지 넘어가지 않게 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넣고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핸들을 끝까지 꺾을 겁니다. 뒤로 가기 위해서 이때 그냥 그대로 후진을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끝까지 감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합니다. 이때 좌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차가 오나 특히 뒤쪽에. 자, 이제 후진을 해서 이때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저 뒤에 닿기 전까지만 가면 되는데, 후방 카메라가 없는 분들은 직접 뒤를 보면서 어느 정도만 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기어를 뒤로 바꿔주고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이제 왼쪽으로 서행을 하면서 빠져나가면, 자, 이게 이제 세번 턴을 한다 해서 3포인트 턴, 좁은 골목길 유턴입니다. 골목길 같은 데서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뭐 도로에서 이제 유턴하는 구간은 보통 3차선 이상인 데가 이제 유턴이 되고요. 자, 이런 데서 이제 길을 잘못 들었을 땐 이런 식으로 돌아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차량은 오른쪽으로 붙입니다.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핸들을 끝까지 꺾고, 자, 앞으로 닿기 전까지만 빼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후진을 넣고, 자, 핸들을 꼭 반대로 반드시 꺾으셔야 되고요, 끝까지.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고 뒤로 최대한 붙였다가 다시 왼쪽으로 꺾어서 나갑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전방에, 자, 반대편에 이제 마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정지해 주셔야 돼요. 정지했다가, 자, 사이드 미러로 이제 후방에 혹시 오는 차가 있나 한번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데서 돌 때는 웬만하면 차가 없을 때 하셔야 돼요. 차가 오면 일단 오른쪽으로 붙여서 그냥 그대로 세워둡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자, 도는데 여기는 이제 중앙선이 끊긴 도로예요. 입구인데, 자,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도는데, 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한 번에 못 돌아요. 그러면 일단 정지했다가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고 후진을 넣고 꼭 뒤를 보셔야 돼요. 이때 뒤를 안 보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를 보시고 서행으로 천천히 빼셨다가 나갈 공간이 확보가 되면 다시 뒤를 넣고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돌아 나가면 되겠습니다.